이거 세 개만 기억하자고요. 여러분의 자격, 법원의 실수, 농취증 이렇게. 경매에 접수되고 이 팁은 하나 드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입찰이 있고 그러면 뭐 꼭 그날 낙찰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낙찰이라고 표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잔금 내면 됩니다. 낙찰 받고 집에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한 2주 넘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편물이 날라올 겁니다. 잔금 내라고. 그럼 그 잔금을 갖다가 이제 빨리 내시라 그랬죠? 왜 빨리 내시라 그랬죠? 왜 빨리 내라 그랬어요? 자, 잔금 기일은 몇 월 며칠까지 내세요라고 나옵니다. 몇 월 며칠 날 내세요가 아니고 몇 월 며칠까지 내세요라고 나오면 제가 그걸 굳이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잔금을 내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소유자가 되는 건 아직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낙찰 후에도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무는 갚아지겠죠. 그럼 낙찰을 받고도 보증금 찾아가라는 법원에 연락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빨리 소유자가 돼버린다면 로또를 맞아도 이걸 갚을 수가 없겠죠. 왜? 여러분 거니까. 따라서 잔금 경매는 등기가 아닌 잔금을 소유권 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잔금을 내는 즉시 소유자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찰받고 내일 내면은 제일 좋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낙찰을 받으시면 7일 후에 허가일입니다. 요즘 말로는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하죠. 자, 허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았을 겁니다. 자, 허가는 이렇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시면 낙찰 불허가 라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이게 허가냐 불허가냐를 따지는 기일이 7일을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낙찰 허가에 대한 여부는 일단 여러분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즉 여러분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 여러분들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 돼요? 네. 네, 딱 보니까 제가 봐도 돼요. 네? 미성년자라든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채무자 안 돼요. 채무자. 내 물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내가 그걸 낙찰받아서 빚은 떨어버리고 다시 소유자가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채무자의 가족은 되니? 돼요, 안 돼요? 가족은 또 돼요. 자, 실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가족은 된다 그래서 남편이 경매당한 거를 부인이 받게끔 했단 말이야, 과거에. 그랬더니 분명히 부인이 벌어서 벌은 재산이고 남편이 벌은 재산을 가지고 그 집안은 분리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께 이제 경매당하고 부인이 낙찰을 받으니까 이 나머지, 즉 못 받은 채권자들이 사행위를 했다. 부인한테 재산을 넘겨서 이걸 받게 했다. 즉 채무자가 받은 거랑 똑같다. 그래서 난 그 부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고소부터 시작해서 민사소송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근데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런 남은 의혹이 있고 또 나머지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스트레스적인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가족이 받는 것도 제가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으나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낼 때가 되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잔금을 못 냈어요. 예를 들어 대출이 이번에 나온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잔금일까지 그걸 못 맞춰갖고 잔금을 못 냈어요. 그럼 보통 경매에는 미납이라고 표시되죠. 그리고 그 경매 물건은 다시 나오죠. 그럴 때 보증금이 10%가 아닌 20%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물건이 나왔는데 제가 잔금 대출을 나중에 받아서 그 물건을 또 입찰 들어갔어. 그럼 저는 무조건 불허가 납니다. 즉 종전 미납 사건의 그 낙찰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 두 번 뛰는 거죠. 한 번은 10%, 한 번은 20%, 총 30%를 뛰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그 물건에 욕심이 났는데 만약에 미납했다면 다른 명의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나마 가장 많은 거고, 이제 없는 것들 한번 해볼까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도 경매를 못한다고? 그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사는 경매를 할 수 있어요. 단, 본인이 감정한 물건에 그 물건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경매 계장님. 경매 계장님. 경매 계장님이 또 경매를 못해? 그건 아니고, 내가 부여받은 사건의 그 개 경매 계장님. 뭐, 예를 들어, 고양이 지원 2개의 물건을 2개 계장님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개 계장님은 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낙찰 불허가라는 쪽 관계 없는데, 그 자리에서 또 무효가 되는 게 있죠? 한 사건에 두 번 들어가는 분들. 이런 거죠? 내가 오늘 5개를 입찰하러 왔어요. 근데, 5개를 각각 이렇게 입찰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전체 물건을 다 입찰해도 상관없어. 돈이 있다면. 그런데, 한 사건에 내가 2개를 넣었어. 이런 심리일 거예요, 아마. 아, 물건은 좋아서 높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경매를 처음 해보니까 낮게 써도 한번 되지 않을까? 해갖고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두 개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여기 1등이 안 되면 뭐 검사도 안 할 테고, 얘가 1등이 되면 얘가 있다면 두 개 다 무효. 그래서 그런 이상한 잔머리는 쓰지 마시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제가 여기 1분들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이 물건을 해달라고. A라는 물건을. 응, 해드릴게. 대리로. 근데 2분단이 또 A를 의뢰했어. 내가 대리인을 가지고 두 물건을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나는 알죠? 무슨, 얼마 쓸지. 그럼 1분단이 할지 2분단이 낙찰 받아줄지 알고 썼다는 거 아니야. 둘 다 무효.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별로 없다. 경매 계장님도 안 계실 거고, 감정평가, 그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님도 안 계실 테니, 참고로만 하시고요. 경매 법정에 가면 그런 주의사항이나 준수사항이 다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가신다면 그렇게 한번 쑥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의 자격을 본다. 즉, 여러분들이 채무자라면, 종전 낙찰자라면, 감정한 감정평가사라면 뭐예요? 낙찰 허가가 아니라 낙찰 불허가가 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법원은 낙찰을 받으면 지금까지 했던 법원의 행동 있죠? 한번 검사한다 그럴까요? 한번 쭉 검사한 검토합니다. 내가 이거 경매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채권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한테는 다 우편물로 보내서 송달은 다 했는지, 공고는 잘 냈는지 이런 것들을 쫙 검토해요. 그리고 뭐 하나 잘못되면, 아 이게 잘못되는데 낙찰에 대한 큰 지장이 있다면 허가를 내리지 않고 불허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법원의 실수에 의해서, 뭐 송달 불능에 의해서 낙찰 불허가를 내고 다 돈을 돌려주고 다시 경매를 내보내는 거죠. 엄청 짜증납니다. 이 짜증나는 이유가, 다시 나오니까 내가 1억에 받은 물건이라면 다음 달에 1억에 받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이미 1억에 받아놓은 물건들은 최저가가 7천이었어도 왠지 느낌이 1억은 더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제가 어저께 토당동 40명 붙은 거 말씀드렸죠? 그거 낙찰이 있어가지고 미납됐던 사건이에요. 근데 종전 낙찰이 1억 5천이었어. 근데 이번에 2억이 된 거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장하는 게 이거죠. 야, 그럴 것 같으면 니네가 실수한 거니까 우리한테도 100을 상환해라. 우린 뛰면서 왜 니는 그냥 원금만 주냐. 근데 이건 웬만하면 안 먹힐 것 같아요. 옛날부터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 세 번째. 특별 매각 조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인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7일 안에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갖다 내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하고 불허가를 내립니다. 자, 이거 세 개만 기억하자고요. 여러분의 자격, 법원의 실수, 농취증 이렇게. 여기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불허가 사유 중에. 1, 2, 3이라면 2번이에요. 그래서 더 짜증나는 겁니다. 채무자가 그걸 내가 모르고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고요. 종전 낙찰자인데 또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농지증이 필요한 사건이 농지증을 안 갖다 내는 사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80% 90%는 법원의 실수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우리 제가 또 떠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 100을 상환하는 거를 한번 계속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